권장님, 그 국정원을 위한 거였습니까?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거였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 위한 거였죠.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? 불법인지 모르시나요? 어떤 목적으로 쓰일 줄 알고 청와대에 제공을 한 건지 혹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. 청와대 국정원 돈을 올려보내는 게요.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?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전달하신 거예요? 원장님 억울하신가요?